오케이, 재빈이가 오늘 할 것은 2의 15네요. 2의 15에서 잠깐만, 제대로 안 뽑힌 것 같다. 오케이, 2의 15에서는 뭐 배웠니? 2의 15에서 자연환경에 대해서 배우고 색깔을 배웠어.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좀긴 겁니다. 이 레벨 중에서 시작해 볼까요? Looking at nature. Looking at nature. Looking at nature. 오케이. Looking은 뭐로부터 왔어? Look. Look의 뜻은? 보다. 무슨 시야? 하다시. 오케이. 하다시에는 뭘 붙일 수 있다? ing를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보는 중인. 보는. 또는 보는 중이라고? 보는 것. 보는 것. 자, 그러면 하다시에 이렇게 ing를 붙인 이유는 시를 바꾸기 위한 거야. 하다시였는데 보는, 보는 중이면 무슨 시로 바뀌었을까? 어떤 시. 그렇죠. 어떤 사람들, 보는 사람들. 오케이. 보는 것은? 양념시. 이름시. 이름시. 오케이. 이름시는 뭐 또는 뭐에 대한 대답이 이름시라고요? 비동, 아니, 무엇. 어, 그렇지. 또. 또는 누구. 그래. 그냥 보는 것은 무엇. 무엇을 좋아하니? 보는 것을 좋아한다. 시가 바뀌는 거예요. ing 붙여서. 근데 여기서는 자연을 보는 중인이 어울려. 자연을 보는 것이 어울려. 자연은 보는 중인. 어, 그래요? 자연을 보는 것이겠죠. 보는 제목이니까. 책 제목이니까. 책 제목은 무엇이, 이게 지금 이 전체 글의 제목이야. 네. 그러면 제목은 무엇입니까? 어떤입니까? 제목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 제목이 어떤이니? 라고 물어? 어떤이니? 아, 제목이 무엇이니? 해리포터다. 이렇게 대답 안 하나요? 너는 제목이 무엇이니? 이 책 제목이 어떤이니? 라고 물어봐? 이 책 제목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봐? 책 제목이 무엇이니? 오케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제목이니? 책의 제목이야. 어?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뜻 중에 뭐다? 보는 것. 오케이.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Look at the sky. 오케이. Look at 뜻은? 보다. 무슨 시? 어떤 시? 하다시. 아, 그래요? 하다시.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 하는 말이다? 명령어. 상대방에게 뭔가 명령하거나 시키거나 부탁하거나 충고할 때 쓰는 말이다. 됐습니까? 네. 하늘을 보라고 부탁했네요. 아, 네. 오케이. 아닙니까? 맞아요. 더 스카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 하늘. 아, 무엇? 무엇을 보라고요? 하늘을 보라고요. 오케이. 자, 하늘을 보라 했는데. 이렇게 하늘에 뭐가 있나 봐요. 네. 아, 자, 색깔부터 얘기하네요. It is blue. It is blue. It is blue. 자, it은 뭔가를 안만 또 쓰기 귀찮아서 안만 길어봤자 한 거죠. 이거 네. 뭐를 안만 길어봤자 한 거예요? Yeah. The sky.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파랗다라는 표현은 the sky is blue. 오케이. 이래다 듣고 싶어. 블루야? 어. What color is it? 그렇죠. What color is the sky? 라고 물었겠죠. 얘 안 만 길어봤자 하면 is 해도 되고요. 앞에 어차피 나왔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하늘 색깔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color is the sky? What color is the sky? 했더니 It is blue. The sky is blue. It is blue. 됐습니까? 오케이. 이제 뭐가 있다고 얘기할 것 같은데? There are clouds in the sky. There are clouds in the sky. 하나가 있대요. 여럿이 있대요. 여럿이야. Okay. Clouds. 그냥 clouds. 안만 길어봤자. 구름 it. 아, 그렇구나. 그렇죠. 뜻은 그거. 응. 그렇죠. It은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야. Okay. Clouds는 하나야. 여럿이야. 하나야. 아, 그렇구나. Clouds요? 여럿이야. 클라우즈 앞만 길어봤자 데이 뭔 it이야. it은 데이지. 네.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are.
대열의 두 가지 뜻. 그것이 그거 왜? 네? 네, 대열. 대열의 두 가지 뜻 지난 시간 딱 설명했죠. 한 개는 뜻이었고 한 개는 그것들. 아 그렇구나. 이게 그것들이면 대이는 그럼 뭐해? 그것들. 둘 다 그것들이야? 아니요. 보면 대열하고 대이하고 헷갈려 하는 애들이 있다니까. 대열. 하나도 안 똑같은데. 대열. 또 얘기한다. 아무것도 없어요. 왜. 아무뜻 없이 뒤에 오는 비동사가 두 가지 비동사의 원래 두 가지 뜻은 이다, 있다인데 무조건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있다. 있다란 뜻이 되도록 만든다. 네. 참다. In the sky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the sky 그거 무엇? 무엇? 그랬더니 하늘에 이럽니까? 네. 아 그래요? 아 뭐지? In the sky 그거. 지난 시간 설명했던 거다, 재민아. 너도 똑같은 설명 한 스무 번 해줘야 되는 스타일이구나. 아니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언제 어디 어떻게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디 구름이 있대. 어디 있대. 무엇 있대. 있대요. 어디 있대. 하늘에 있대요. 어 무엇 있대. 어디 있대. 어디 있대요. 어디 있는데. 하늘에 있대요. 클라우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클라우드 무엇 그러니까 무슨 씨야 클라우드는. 네. 네? 무슨 씨냐고 클라우드가. 클라우드 이름 씨. 계속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오케이 그러면 이번엔 다음엔 들판 색깔이 어떻다 얘기할 것 같네. 맞아요. It is yellow. It is yellow. It은 뭐 대신 왔고? The field. The field. Yellow란 대답 듣고 싶어? 네? Yellow란 대답 듣고 싶어? What color is it? What color is it 해도 되고 the field. There is a lot of rice in the field. Okay. 그래서 a lot of rice의 뜻은 많은 쌀. 오케이 안만 길어봤자. 이. 왜 데이가 아니야? 네. 왜 데이가 아니고 왜 안만 길어봤자 이시야? 이시랑 같이 쓴 비동사가 이시기 이시기 때문이에요. 그건 아닌데요. 아니에요? 그거는 선후 관계가 바뀌었는데요. 생각을 했는데 라이스 셀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 너 집에 가갖고 니네 집에 있는 쌀 내일까지 다 세 갖고 와. 하는데 주세요. 쌀 싹 다 세 갖고 와. 안 돼요. 어려워. 그래서 너무 많아서 세기 귀찮아서 셀 수 없다. 없다고요. 예. 그래서 하나인 걸로 생각해. 여럿인 걸로 생각해. 한 덩어리로 생각해. 여러 덩어리인 걸로 생각해. 한 덩어리. 한 덩어리면 한 개야 여러 개야? 여러 개. 아니 그래? 한 개. 방금 한 덩어리라고 해놓고 또 여러 개래. 그럼 안만 길어봤자 뭐야? 이니까 그래서 이즈가 온 거라고. 이즈가 와서. 네. 어? 네. 얘가 셀 수 없어진 게 아니고. 예. 어? 얘가 셀 수 없어서 한 개라서 이즈랑 같이 쓰는 비동사 왔다고요? 예. In the fie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the field요? 어디? 어디 많은 쌀이 있다고? 들판에 그 The 들판. fiel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Look at the forest. Okay, 색깔이 어떻다 그러겠죠? It is green. It is green. It is green. Okay, it은 뭐 대신 왔으니까? The forest. 네, 그래서 숲의 색깔을 묻는 질문은 What color is the forest? What color is the forest? 했더니 대답이 It is green. 네, 계속해서 There are trees and animals in the forest.
그래서 trees and animals의 뜻이 나무와 동물들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they. 오케이. 그것들이 있다 이 말이네. 얘는 그것이 아니고 it이 아니고 되니까 they랑 같이 쓰는 be 동사를 써야 되겠네요. 네. there의 뜻은 몇 가지 있다고? there이요? 응. 두 가지. 뭐하고 뭐? 어디로 뭐 아무 뜻도 없는데 뒤에 be 동사가 아 it, 얘가 it. 어디로란 뜻도 있어. 얘가 어디로란 뜻도 있으면 어디로. where는 그럼 뭐해? 아니 어디에. 어디에? 어디에? 여기 있네. 그래. where? 그러니까 아니 어디 어디로? 그래 물론 there의 뜻이 어디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네. 그 there의 뜻이 뭔지 물어봤어 내가. there가 뭐 뭐에 대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물어봤냐 내가? 네. 네? there의 뜻 내가 방금 전에 가르쳐줬어. 그러니까요 두 가지 뜻인데. 쨍쨍쨍쨍 거리지만 말고 얘기해줄 때 딱 단디 듣고 기억 좀 해라. 예, 어디. 어디는 where라고 내가 계속 얘기한다. 거기로. 거기에 거기로란 뜻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뒤에 be 동사가 오면 be 동사의 뜻. 이다 있다. 이다와 있다 중에 무슨 뜻이 되도록 만든다. 있다. 자기 자신은 아무 뜻도 없다. 예, 거기에 거기에. In the forest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In the forest 어디 어디에 trees와 animals가 있다. 숲속에 있겠지 당연히. Yeah.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집 색깔이 어떤지 얘기하겠죠? 네. It is red. 오케이. 그래서 집의 색깔 물어보세요. What color is the house? What color is the house? 오케이.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There is a baby in the house. Hey, 그래서 재빈이 가만 보면은 되게 덤벙덤벙거려. 말이에요. Hey, a baby. 안만 길어봤자. 네? 안만 길어봤자. It. It이죠.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있다 할 때 are 말고 is 와야죠. 네. Hey. Look at the sky. 어, 아까 하늘 보라고 한 거 같은데 왜 또 보라지? 모르겠어요. Look at the sky. 뭔가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네. 시간이 흘러서. 밤하늘. 됐습니까? 밤하늘. 오케이. 그래서 It is black. 하늘 색깔 묻는 표현. Where is the sky? 아, 하늘이 어디 있는지 물어봅니까? What color is the sky? 했더니 대답이 It is black. 생각 좀 천천히 좀 해라. 천천히 덤벙덤벙 하지 말고. 천천히. There are like stars in the sky. 하나가 있대. 여럿이 있대. 여럿이에요. Stars 한번 길어봤자. It and there. They. There is the sky. Where is the sun? Where is the sun? Where is the sun? The sun 한번 길어봤자. 그해 그까 it it이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그니까 ning 네 계속했어. Look at the field. Look at the field. 아까 보라고 그랬는데 look at the field. 하나가 생겼나봐요. 네. 그래서 아까는 가을이었는데 지금은 겨울이 됐나봐요. 네 엄청 추울 텐데. It is snow. 뭐래? 에? 아닌데 맞는데 뭐 아 It is white. It is snow 같은 소리 하고 있네. It is white. Okay, 들판 색깔 묻고 답하기. What color is the field? What color is the field? 했더니 It is white. It is white. Okay. 취소하지 말자. There is a lot of snow in the field. Okay. A lot of snow 뜻은 네? A lot of snow의 뜻은? 많은 눈. 많은 눈. 눈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면 여러 덩어리야? 한 덩어리야? 한 덩어리요.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It. 시니까 it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 Is. 오케이. 이거 뭔가 시험 좀 하지. There is the rice. 네. There is the 뭐라고? rice.
There is the rice. 아, 그래요? Where is the rice? 너 지금 뭐를 모르고 있어, 정확하게. 뭐라고? Where is the rice? Hey, the rice. 뜻은 뭐고? 그 쌀. 헤,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 뭐야? It. 이니까 여기에 is가 있네요. 헤, 그 다음에 계속해서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Look at the mountain. 헤, 원래 forest가 있었는데 forest가 사라지니까 mountain이 드러나 보이나 봐요? 네. It is brown. It is brown. It is brown. There are people in the on the mountain. There are people on the mountain. People의 뜻은 사람들. 하나야 여럿이야. 여럿입니다. 안만 길어봤자 데이입니다. 그러니까 R가 왔고요 이번엔. 됐습니까? Where are the trees and animals? 어, 계속 where is였는데 왜 갑자기 where are로 바뀌었지? 어디에 있냐고 묻기 때문에. 아, 그래요? Where is는 어디에 있는지 묻는 거 아니야? 아니, 맞는데 왜 바뀌었지? 응?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디 있냐고. 여럿이 어디 여럿이야? 오케이. 어디 있네, 여럿이. Where is면 뒤에 있는 게 안만 길어봤자 he나 she나 it이 될 수 있는 걸 알아야 되겠네. Where is he? Where is she? Where is it? 해야 되겠네. 네. 근데 뭐? 네. 그런데 뭐? 네. 뭐 내야? 여기는 그 where are냐고. 왜 where is가 아니고. 어. The trees and animals. 뜻이 뭐야? 그 나무들과 동물들은 안만 길어봤자 뭔데 이거? 돼요. 어? 그럼 where is day야? 어? 어? Where is day야? 아니. 그럼 뭔데? Where are day?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r가 왔다고. 여기 지난번에 내가 수업할 때 주요 문장 할 때 왜 where is 하다가 왜 갑자기 where are 하는지 설명했어 안 했어? 했습니다. 어? 똑같은 설명 몇 번 해? 20번 해줘야 돼? 아니요. 어? 알았어, 20번 해줄 테니까 대신 아홉 번째부터 딱밤 안 되시기야.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Look at the house. 아까 무슨 색이었어? Red. Okay. 근데 이번엔 무슨 색이 됐어? It is orange. It is orange. It is orange. Okay. 아까 전에 집 안에 누가 있었어? Baby. Okay. 지금은 누가 있대? There is a boy in the house. Okay. 베이비가 사내 아이였어? 여자 아이였어? 여자 아이. 아, 그래요? 아니에요. 베이비. 어? 아까 전에 그 베이비는 남자아이였던 거야? 여자아이였던 거야? 남자아이야. 뭐 어떻게 알 수 있어? 뭐 봐, 좀 재빈이 강화 보면 그냥 선생님이 요렇게 얘기하면 했다가 아니라 그러면 그냥 저렇게 바꾸고 왜 그런지는 모르고 있어. 아까 전에 여기에 지금 시간이 흘러서 뭔가 변화가 생겼는데 아까 전엔 뭐라 그랬어? 아까 집 색깔은 빨간색이었고 집 안에 누가 있었어? 베이비. 베이비가 있었잖아. 그 베이비가 남자아이야? 여자아이였어? 남자아이. 어, 뭘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저 시대가 지났어? 소년이라 바뀌었어. 어, 여기 there is a girl이래. there is a boy래. there is a boy. 그럼 아까 그 베이비는 남자아이였던 거야? 여자아이였던 거야? 남자아이요. 어, boy. 안만 길어봤자 하하하하하. 뭐 저봐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어, 너 뭐 똑똑한 거 같은데. 예. 개코나 뭐 아니다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아, 그래? 확실해? 그럼 증명해. 네. 이제부터. 네. 어, 어버이는 안만 길어봤자 뭐? 히. 한 개도 안 길어봐. 됐습니까? 네. 히라도 이즈가 와야 되겠죠. 네. 히. 자, 계속해서. Where is the baby? The baby,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이번엔 it이네. 그래서 총 몇 개 틀렸냐면 네, 예상한 애매하게 또 두 개 틀렸습니다. 어, 나 저 죽였다 알아. 나 보면서 다 알아. 번호도 외워놨어. 12번 아니면 설명했던 거 틀린 거 아니에요 혹시? 설마요. 아,
그래? 네. 아니, 설명 안 했던 거 틀렸어? 21번. 그렇구나. 단디에라 이놈아. 네, 21번.